그런데 이 갤럭시 북 프로 같은 경우엔 가격이 120만 원대인데 얘 같은 경우엔 179만 원입니다. 스펙이 똑같은데. 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자 주세요. 오! 역대급 가성비로 돌아온 삼성 갤럭시북 프로입니다. 자, 가장 먼저 스펙부터 알아보죠. CPU는 인텔 코어 i7에 1165G7이 들어가 있는데요. i3도 i5도 아닌 i7이만큼 터보 속도가 무려 4.7GHz까지 나는 굉장히 고성능 CPU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램 16기가, SSD 넉넉하게 1TB, 그래픽은 아이리스X의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요. 무게 고작 1.05kg, 그리고 스크린은 LCD가 아닌 AM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로 i7급의 램이 16기가나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캐주얼 게임 뭐 당연히 돌릴 수 있고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그래픽, 미디어 작업도 충분히 할수 있고, 매트랩이나 프로그래밍 툴 돌리기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진짜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PC예요. 그런데 무게가 고작 1kg? 허, 진짜 가볍죠. 하지만 그래픽카드, 내장 그래픽카드입니다. 외장 그래픽카드 들어갈 공간도 없고요. 외장 그래픽카드 들어간다면 무게도 당연히 무거워지고, 워낙 가벼운 노트북이다 보니까 발열 처리가 감당이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ISX 같은 괜찮은 성능 좋은 내장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그나 로아 같은 3D 게임이나 3D 캐드 같은 작업용도로 쓰기에는 어렵겠죠. 그런 작업이 아니라면 무난무난하게 웬만한 건다 돌릴 수 있는 고성능 PC입니다. 갤럭시 북 프로를 저 써봤지만요, 가장 그 특징, 다른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건 바로 무게인데요. 무게가 진짜 가볍습니다. 웬만한 외산 노트북들 가성비가 좋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15인치 대화면에서 이렇게 1kg 초반대, 진짜 극초반대 무게를 낼수 있는 건 삼성이나 LG 말고는 없거든요. 그리고 삼성 노트북이 외산 제품들에 비해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거지. 성능은 충분한데 가격이 좀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스펙에서 안 말했던 가장 중요한 가격, 이 제품 158,000원입니다. 네, 잘못 보신 거 아니고요. 인터넷 최저가 검색해 보세요. 지금 삼성 공홈에서 삼성 갤럭시북 프로가 189만 원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다나와 네이버 최저가 찾아봐도 168만 9천원인데 158,000원. 어떻게 이렇게 싸지? 그건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처럼 폰은 갤럭시, 패드도 갤럭시 탭을 가지고 있으신 경우에는 삼성 노트북을 쓰면 진짜 확장성이 어마어마해집니다. 폰으로 들어오는 알림도 여기로 바로 받고요. 탭이랑 갤럭시북을 연결하면 듀얼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진짜 무거운 외장 모니터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얘랑 탭만 들고 다니면서 카페든지 도서관이든지 어디 가서도 나에게 딱 맞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가끔 저한테 2인원 제품, 그러니까 그 터치와 펜이 입력되는 그런 노트북을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항상 이제 말을 합니다. 2인원 제품 같은 경우엔 발열 처리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실제 노트북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일반 노트북들에 비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연동성이 좋고 가벼운 노트북과 탭을 따로 구매해서 쓰시라고 추천드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맥북과 아이패드, 그리고 삼성과 갤럭시북 요런 구성을 따라올 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게 요것만인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자, 바로 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역시 삼성의 갤럭시북 프로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NT950XDC-X71A입니다. 약간의 스펙 차이가 있긴 한데요, CPU와 램 스펙이 동일합니다. 통일한 라인이니까. 그런데 이 갤럭시북 프로 같은 경우엔 가격이 120만원대인데 얘 같은 경우엔 179만원입니다 스펙이 똑같은데. 엥? 아, 그럼 당연히 이거 사야지. 자, 만약 노트북에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자, 120만원대 갤럭시북 프로 줄까 아니면 170만원대 갤럭시북 프로 줄까 하면 당연히 둘 다 주세요 해야겠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 좋은 갤럭시북 프로를 구매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냐, 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새 상품이고 얘 같은 경우엔 해외에서 들어온 리퍼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뉴포마켓의 LG 울트라북을 소개했었는데요, 성능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고요. 그래서 이번엔 갤럭시북 프로를 가져와서 한번 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해외 리퍼 BC가 뭔지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리퍼 BC는 신품과 거의 같은 수준의 견심 상품을 전문 업체에서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저렴하면서도 일반 개개인한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구매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리퍼 BC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국내 유통되는 제품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요.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자,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딱 봐도 보이죠? 맞습니다. 네, 키보드가 영문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뉴포마켓에서 한글 키스킨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어 한글 키보드 자판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키스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키스킨 없이 그대로 사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국내 제품과의 차이 약 0.1kg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오히려 국내 제품보다 해외 제품이 더 가볍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벼운 게 좋겠죠. 아, 그리고 사용감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다가 사무실 같이 일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물어봤는데 과연 이분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지. 어떤 게 새 거 같아? 하나는 준 거예요. 이거요? 오른쪽 게 새 거? 네. 아, 이게 새 거. 이게 새 거. 아, 어떻게 알았어요? 스티커요. 스티커? 어디?
아 너무 여기랑 여기랑 스티커. 이럴 수가. 근데 그거 말고는 모르겠었어요. 티가 잘 안 나죠. 네, 스티커 안 봤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 해외 리퍼. 아, 여기 보면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고. 그러네. 이게 보시면 진짜 이게 중고 제품인가 싶을 정도 티가 안 나요. 지금 여기 손자국은 제가 잡아서 난 자국이고 거의 진짜로 이렇게 불을 밝히고 봐도 스크래치 하나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해요. 심지어 저는 처음에 제가 딱 받아봤을 때 도대체 뭐가 신품이고 뭐가 리퍼지? 겉모습 보고 아 얘가 당연히 신품이겠구나 싶었던 게 보이세요? 요거 스티커? 여기 아래 고무판에 붙이는 이 스티커가 아직도 붙어있어. 이 정도로 사용감이 없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감이 없다 보니까 진짜 겉모습만 봐서는 어떤 게 해외 리퍼빗인지 어떤 게 국내 정발 제품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스펙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국내 수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가 RDX XE가 아닌 MX450이 들어가 있어서 RDX XE보다 조금 더 높은 그래픽카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픽카드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이 고려해볼 만한 스펙 차이긴 해요. 하지만 MX450이란 게 1650이나 3050급의 고성능 그래픽카드, 외장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 갤럭시 프로를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캐주얼한 게임 정도, 캐주얼한 프로그램 돌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상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뭐 롤도 돌려보고 피온도 돌려보고 요즘 많이 하시는 발로란트 3D FPS 게임도 돌려봤는데요. 지금 그냥 튜토리얼 정도 진행했는데 뭐 진행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렉도 전혀 없었고 뭐 버벅거린다? 이런 느낌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일단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뜨끈뜨끈한 열감은 있는데 정말 오랫동안 플레이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히 게임화판 하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RDX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캐주얼 게임하는 용도로 쓸 건데 MX450 정도 들어간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RDX로 충분히 돌아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뉴퍼마켓에서 조금 설명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퍼마켓 같은 경우엔 좋은 점이 자체적으로 상품 컨디션을 나눠놨다는 겁니다. 보면 S급, A급, B급 등 그 상태를 보고 상태가 세분화되어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도 박스 개봉, 해외 리퍼, A급 리퍼 이런 식으로 컨디션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필터로 하나하나 검색해보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상태에 맞는 괜찮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태가 좋은 것들, 완전 신상품급은 조금 비싸겠지만 그래도 신상품에 비교하면 훨씬 저렴할 거고요. 아, 나는 무조건 저렴한 게 좋아. 아니 뭐 외관이 뭐가 중요해. 속 알맹이가 중요하지. 그러신 분들은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훨씬 다운된 그런 것들을 구매하시면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은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물론 당근이나 뭐 중고나라 같은 걸 통해서 중고거래를 직접 해도 괜찮지만 사실 그럴 때 진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사람과 거래할 때 그 약간 미묘한 신경전 있잖아요. 혹시 가격을 좀 깎아볼까? 아 근데 그렇다고 또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 최근 중고거래 사기 및 분쟁이 증가하는 와중에 간단한 상품은 중고거래를 통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지만 최소 7, 80만원대 이상 고가 제품은 좀 더 저렴하게 리퍼 상품을 구매하실 때가 훨씬 더 깔끔하고 편리한 방법이긴 해요. 이런 리퍼 상품이 굉장히 뭐 합리적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좋긴 좋은데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나 고장났을 때 수리받는 걸 거예요. 제가 뉴퍼마켓을 추천드린 이유는 자체 콜센터도 있고 AS센터가 있어서 여러분이 구매 하신 제품들 같은 경우에 신품과 같은 수준의 AS를 뉴퍼마켓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개인한테 사서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 없이 뉴퍼마켓 통해 구매하면 저렴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AS 걱정까지 없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 노트북을 포함해서 다양한 신제품을 써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합리적인 구매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한테 필요하냐, 이 가격에 구매한 게 맞냐. 태블릿이나 스마트워치랑은 다르게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데스크탑을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꼭 필요한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한 게 필요한데 요즘 참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비싸고 신제품의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우리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새 상품뿐만 아니라 이런 리퍼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게 바로 리퍼 전문몰이고 그런 리퍼빗이 업계 1위 AJ 전시몰이 이 뉴퍼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퀄리티 높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리뷰한다고 이 해외 리퍼빗이 삼성 갤럭시 북 프로를 며칠간 써보면서 아 진짜 이거는 이런 광고 영상 찍고 자시고 이런 걸 떠나서 한 대 사두면 이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웬만한 특 같은 거 할인 쿠폰 먹이고 카드 할인 먹여도 얘랑은 가격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심지어 그런 현금몰 같은 것도 있거든요. 현금으로 사면 좀 싸게 해주는데 그런 데랑 봐도 얘가 수십만 원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이거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5급인 모르겠는데 i7급 정말 그 이제부터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고성능 CPU가 들어가 있고 램도 8기가 아니라 16기가고 그리고 SSD가 1TB 넉넉하죠. 그러니까 진짜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포토샵 편집, 일러스트 편집하시는 분들 그냥 얘 하나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IRIS-X이나 내장 그래픽도 성능이 꽤 좋은 애예요. 굳이 MX450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런 발로란트 정도는 충분히 돌아갔고요. 제가 돌려봤었을 때 최적화된 상태에서 전혀 렉 걸림 없이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고 아, 이 갤럭시 북 프로의 특징 아닌 이런 경량 노트북 1kg 정말 가벼운 노트북 특징 게임 좀 돌리면 이
열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요런 부분 있죠. 이 키보드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요런 부분에서 뜨끈뜨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사실 가벼운 노트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걸로 게임 플레이에 무리가 온다? 뭐 지장을 준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리포마켓이랑 벌써 두 번째 광고로 진행하면서 노트북을 써보고 있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가성비 좋은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 영상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리포마켓 자주 보시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노트북이 있다, 굳이 새 제품이 아니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리퍼 제품 특성상 매번 똑같은 제품 있는 거 아니니까 리포마켓 즐겨 찾아놓고 자주 이렇게 보시면서 괜찮은 제품 나오면 한번 겟해보시는 것도 좋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